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고려 개발입니다. 고려 개발. 자, 고려 개발이 아니라 고려 산업이죠. 제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분석가가 애초 처음에는 1,000원대가 넘었는데요. 액면가 변경이 있죠. 그래서 바닥 분석가 1,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9,000원까지 약80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바닥 1,000원에서 9,000원까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자료가 천상 이거를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저희 카페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물리신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단돈 몇만 원만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언제든지 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산업. 자,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동종목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려산업 234% 수익 중, 그 다음에 40% 수익 중, 뭐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가 나오죠. 자, 고려산업 550% 수익 중, 314%, 280%. 자, 이 얘기는 뭐냐면 628%.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이 종목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은 너희들 바닥에서 이 종목을 사놓고서 몇 년만 썩혀 놔두면 최소한 900%는 아, 자, 8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해놓고 너희들 몇년 동안 그냥 장롱에다가 처박아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너가 1,000만 원을 매수를 했으면 너 자산이 9,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 원어치를 사놨으면 몇년 안에 9억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시황 분석 제공을 해드리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죠.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작두 들어가십시오. 자, 매수를 할때 꼭지 목표가, 매도가를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는 추천드렸을 때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최소한 8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할때 이미 목표가를 확정 짓고 투자하는 버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카페에 오셔서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강한 반등이 연일 올 시점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1,0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이 종목이 이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올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이다. 자, 분석대로 정확히 상승장이 왔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절대 홀딩입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시오. 제말 명심하십시오. 수익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액면가 변경이 있죠. 그래서 자, 5,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액면가 변경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들어가십시오. 바닥권 저가 995원 40%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40% 바닥 매수가 995원에서 40% 수익 중인데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올라간다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900%다. 자, 바닥 분석 이후 55% 급등을 준 이후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중장기에 홀딩하는 이유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 분석가 서서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34% 수익 중입니다. 정확한 반등 분석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닥줄을 잡으면 이렇게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실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울 분은 저한테 다 오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252% 큰 수익을 주고 지금 급락 중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잖아요. 자,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950원, 280% 수익과 급락 중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바닥 매수자는 280% 올랐다가 하락 조정이 오니까 절대 팔지 마라. 어디까지? 900%까지. 자,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끝나면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강력 홀딩에. 자, 분석대로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강하게 왔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314% 수익 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314% 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어디까지? 900%까지 홀딩해라. 그 뜻입니다. 자, 결국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상한가 쳤습니다. 그래서 55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또 쳤습니다. 628%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9,000원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미리 예측드리죠. 628%인데 꼭지 목표가 9,000원이다. 그러니까 1차 꼭지 목표가 9,000원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딱 여기가 8,890원, 8,905원입니다. 8,905원. 정확히 꼭지 목표가 쳤죠? 자, 바닥에서 90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여기가 900원 아닙니까? 자, 여기서 900원 매수 의견 드려서 너희들 이 종목 나를 믿고 강력 홀딩하면 이 종목은 너가 1억을 샀으면 8억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320% 치고 하락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홀딩해라. 이제 직전 정보점 돌파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예측 드렸죠. 320% 쳤을 때 이 종목 꼭지 목표가 9,000원이다. 분석 시황 아까제 정확히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9,005원에 정확히 한 틱도 안 틀리고 9,005원에서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지금 급락 중인 이런 분석 시황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동종목.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이렇게 800% 900% 1000% 치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 지천에 깔려 있다.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려산업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기꾼 카페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말아먹고 있다. 저를 찾아오셔서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드리면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 수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종목은 한 번 더 때려 맞고 더 밀린다.
자, 900원짜리가 9,000원까지 갔으니 1000%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는데 다시 900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